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호입니다. 아, 이제 가을입니다. 아, 지금 한 7시 좀 넘었는데요. 왜 이렇게 아침에 나왔냐, 드디어 이제 1회 도끼 산악회 오늘 시작합니다. 유상통에서 공부해서 게리직 합격한 수험생하고 오늘, 아, 이제 수험생 아니죠, 합격자들이죠. 합격자들하고 오늘 등산 도끼산악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픽업하려고 북한산 가는데 집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로 픽업해서 북한산 가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준비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게 오실 분들 위해서 물을 다 얼려놨습니다. 올라가다가 피곤하실까봐 오로라 미시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손수건도, 원래는 손수건을 주문 제작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디자인까지 다 했는데 아 연휴가 껴가지고 이게 배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수건 이제 위에서 게리직 합격생 합격 이거 정상 인증하려고 이것도 제가 하나 구입했고요. 네, 도끼산악회 깃발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쁘죠? 요거 제가 주문해가지고 이거 끼고 이제 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합격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도끼티. 자, 도끼티 증정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면 원래 연락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등산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 그분들 뵙도록 하죠. 아, 설렙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러면 북한산에서 뵙겠습니다. 아, 아우 아우. 네, 여러분 북한산 왔습니다. 아, 북한산 장난 아닙니다.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좋고 우리 수험생들 주려고 제가 선물 증정식을 좀 할까 합니다. 냉동실에서 얼린 물, 얼음물 증성부터 하겠습니다. 에비양입니다. 에비양. 아, 에비양. 유일한 남성분.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 아, 서울청. 그다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가다가 힘들면 중간에서 먹게요. 중간에서. 중간에서 오르라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제가 이번에 또 주문한 거. 도끼. 도끼 이빨 이제 가방에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피하다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너 가방 있잖아. 가방에 딱 끼워.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가방에 끼는 거. 가방 없나? 가방이 있는데. 여기 여기 아무데 있다는 얘기 한다. 끼우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손수건을 디자인했는데 못해가지고 그냥 손수건 다 같이 목에 메고 가게요. 땀 많이 나니까. 여러분 도끼산악회 오면 이런 선물들이 있어요. 합격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합격자만이 도끼산악회 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합격하고 꼭 산악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출발할까요?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네, 여러분 이제 북한산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코스가 한 3시간 코스거든요. 제가 현우하고 한 3시간 했는데 빠르면 2시간 반, 늦으면 4시간. 그래서 시간 체크 한번 해보려고요. 이것도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네, 디자인 어때요? 괜찮죠? 귀여워요. 네, 디자인했을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네, 출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서원사에 왔습니다. 이 북한산성은 숙종 때 쌓여졌거든요. 수도 경비, 그러니까 한성 경비하려고 쌓은 건데 요 성을 거의 누가 쌓았냐면 스님들이 쌓았어요. 스님들이 주로 쌓았기 때문에 이런 절들을 있고요. 여기에서 스님들이 승병으로 해가지고 북한산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북한산에는 산성이니까 문이, 큰 문이 다섯 개 있고 작은 문이 아홉 개 있어요. 작은 문은 암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군이 알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암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서문 있는데 북한산을 보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배서문이 전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갈 겁니다. 오케이, 가시죠. 북한동 역사관 왔습니다. 한 3분의 1 왔나요?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재정비하고 이제 원효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효봉 1.2km. 그런데 더 걸립니다. 더 걸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가자. 네, 중간에서 좀 쉬려고 왔습니다. 아, 잘 타네요 우리 수강생들, 합격생들. 아, 잘 탑니다. 역시 젊음이 다르네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물 먹고 다시
극경사입니다. 아, 극경사 또 올라가도록 하죠. 네. 북문에 왔습니다. 북문. 북한산성이 문이 6개가 있어요. 큰 문 6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서문, 대남문, 대동문, 대서문, 중성문, 그다음 북문이 있는데 북자에 대가 빠졌죠. 이게 중요도가 그 6개 문 중에서 제일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여기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이 없죠. 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적들이 이 문인 줄 알고 쳐들어올까봐 일부러 그 지붕 없앴다. 또 하나는 원래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됐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문이 없죠. 문인데 옛날에 문이 있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문이 있죠. 얘가 건 거야. 돌을 다 덜어서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연 거죠. 근데 나무로 된 거니까 이게 파손된 겁니다. 파손된 거. 이 북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원효봉이 있습니다. 원효봉. 원효봉으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산성 지금 남아있네요. 여기가 지금 절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세요. 깎긴 깎았는데 약간 자연돌 이용한 거죠. 이 북한산에 있는 돌을 이용한 거예요. 북한산에 큰 돌이 있으면 그걸 정으로 해가지고 쪼갭니다. 근데 안 쪼개질 때는 거기에다가 나무를 넣어요. 마른 나무를 넣어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나무가 팽창하면 그 힘으로 돌을 쪼갭니다. 돌 쪼개서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화살을 쏘는 데고 나중에 되면 여기 조총을 씁니다. 보면 각지에 이제 한 6,700개 그 군인들이 수경지가 있습니다. 수경지 지금 많이 파괴됐는데 놀라운 것은 옛날 김신조 아세죠? 아~ 그들이 여기 이 수경지 그 유적지에 숨어가지고 있었기도 했어요. 이 북한산을 타고 북악산으로 넘어가지고 청와대에 습격했어요. 김신조 사건 때.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암석 있는 데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쭉 이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가 담당했냐면 훈련도감 소속이에요. 5군형 중에서 훈련도감이 여기를 이제 담당했다고 하고요. 숙종 때, 우리 5군형이 숙종 때 완성되잖아요. 그 숙종 때 여기가 완비됐습니다. 정조도 여기 올라왔다 그래요. 세자 시절에, 세손 시절에 여기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아우, 아우. 네, 원효봉 정상에 왔습니다. 아, 덥네요. 여기서 이제 단지 사진 찍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생들과 이렇게 산악회 같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원효암 들렸다가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입니다. 네. 와. 여러분, 성당지입니다. 이 성당지가 뭐냐면 군인들이 있었던 곳. 북한산 지키려고 있었던 게 성당지입니다. 보니까 143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군인들이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왜 원효봉이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원효대사가 여기에서 수행을 했다고 해서 원효봉이라는 설이 있고 조선시대 때 여기 성곽싸움에서 스님들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이름을 따서 하나는 원효봉, 하나는 의상봉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쪽 가면 또 원효암이 있어요. 원효대사가 수행했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수행을 안 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원효암으로. 원효암입니다. 원효대사가 수행했다는 곳. 네, 원효암에 이렇게 도끼산악회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오면 너무 전망이 좋아요. 여기 꼭 왔으면 좋겠네요. 학교생들 저하고 함께. 네, 여러분 하산했습니다. 3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와, 유상통 회원분들 정말 체력 안 좋은 줄 알았더니 학생들 체력 꽤 좋네요. 오늘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이제 산행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죠. 제 다음 골 중국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산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오! 하오! 네,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끼티 증정식을 해야 하는데 깜빡해서 지금 여기에서 도끼티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아니, 갔다 왔더니. 제가 볼 때는 도끼티 받으신 분 중에서 가장 힘들게 받는 거 아닌가. 도끼티 받으려고 제가 오프도 참여하고 다 참여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대요. 한 번을 안 주셨어요. 한 번을 안 줬어. 아, 어떻게 위아래에서. 근데 합격해서 드디어 등산까지 갔다 와서 그래도 일기 도끼 산악회입니다. 일기. 이 조가 전원 합격했어요, 여러분. 면접 푸셔죠? 푸시죠. 푸시죠. 면접 푸시죠. 좋습니다. M 사이즈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이런 씨. 아이고. 힘들게 받고 싶어 했는데. M 사이즈. 아이고, 힘들게. 아이고, 합격생. 아, 합격생으로서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이제 맛있게 밥 먹으러 가야죠. 단골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오! 하오! 네, 여러분. 출국지 왔는데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 이제 거의 끝나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미령 씨가 뭔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민영 씨 아시죠? 합격 시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합격 그 유수쌤하고 인터뷰했죠? 네. 네, 인터뷰한 우리 민영 씨. 유상통의 마스코트죠. 아, 아우, 아우. 연수원에서 아, 간단하게 네. 해왔습니다. 네, 연수원에서 여러분. 그 아이고, 이거 천안 연수원 그 뭐라고 하냐? 그 아주머니. 우와, 이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또 뭐야, 이거는? 우체통이에요. 아, 이거 뭐 저금통이에요? 네, 저금통이에요. 아, 네. 우정인재 개발원이라고 여기 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런 이미 연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수를 했는데 연수 중에 주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 주고 오늘 등산까지.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받았으니까 밥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주세요. 탕수육입니다. 어떻게 미령 씨 탕수육 어때요? 너무 맛있겠어요. 네, 빨리 드세요. 네, 잘 드세요,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짬뽕. 제가 사랑하는 백짬뽕. 네, 잡채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채밥. 나 백짬뽕. 어제 밤에 제가 계획을 딱 짰거든요. 그다음에 나 뭐 할지. 내 계획에서 안 된 게 딱 하나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생각 못 했어. 브레이크 타임을 생각 못 했고, 또 하나. 주차장이 거의 앞에서 30분 넘게 우리가 기다릴 줄을 정말. 아, 그래서 이 주차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 걸려가지고 오늘 늦게 이렇게 점심 먹네. 원래는 우리 먹고 지금 헤어질 시간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두부집 안 가고. 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아, 배고파가지고 엄청 한번 보시죠. 저 다 먹었습니다. 타장 분위기입니다. 이제. 아, 너무 오래 만나면 또 루즈해져. 오늘 예상보다 너무 오랜 기간 만나가지고 좀 루즈해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미령 씨 얘기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네. 도끼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발령 받으시죠? 네, 10월 4일 날 네, 발령 예정이어서. 아이고, 그럼 일 열심히 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우리 사람께 또 지속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1회 도끼 산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좀 뿌듯하네요. 이렇게 합격생하고 유상통에서 한 3년 수업했는데 이렇게 합격생하고 같이 등산하고 밥 먹은 건 처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고 싶으면 좋아요, 구독 하시고 꼭 가고 싶다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 계획은 내가 다 짜요. 김종호 계획남이야.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다 짜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로 만날게요. 안녕. 안녕 해주세요.